당시에 19세기 이럴 때 이제 미국 전기는 100볼트부터 그다음에 2000볼트까지. 2000볼트? 2000볼트요? 2000볼트는 거의 폭탄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삐까! 2000볼트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볼트는 집에서 쓰는 이 전구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트램이라든지 고문. 고문. 예? 고문. 그걸 너무 해맑게. 정말 기발하시다. 너무 해맑게 고문.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전기를 쓰려고 그러면 내가 꼭 그 사업자 거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수많은 전기줄이 요거는 A회사 전기줄, 요거는 B회사 전기줄, 요거는 C회사 전기줄이 온 하늘을 뒤덮으면서 이제 깔리기 시작했던 게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도시 모습이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웠겠다. 그러니까요. 집에 구멍도 많이 뚫렸겠는데? 그러니까. 그러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쯤 돼보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전기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이 한 1,0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1,000개요? 와. 그럼 전기 가격은 다 달라요? 다 달랐죠. 1,000개 회사가 다? 네, 다 달랐죠. 다 그냥 무한 경쟁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전기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저 옆집 동네 전기가 우리 반값이네. 나 당신 전기 쓰고 싶대요. 그랬더니 당신 동네는 우리 전기 못 들어가요. 깔려고 그러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 정리가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인설이라는 이분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뀝니다. 예, 사무엘 인설은 이제 에디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난 평생 전기를 잘 아니까 전기 파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어. 그래서 딱 와서 시장 조사를 해봅니다. 이 시카고라는 동네에는 누가 전기를 만드나? 큰 발전소가 18개. 조그만 자가 발전소까지 합하면 한 500개라는 발전기들이 있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다 평균을 내보니까 24시간 중에 5.5%만 발전기가 돌아가고 나머지 94%는 발전기가 쉬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 어떤 수요가 없었으니까 그 발전기에서 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은 다 전기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몇 곳을 제외하고 나면 다 밤에 불 켜는 거예요. 밤에만. 밤에 들어와서 잠깐 불 켜고 비싸니까 빨리 끄고 자는 거죠. 네, 그러면 전기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소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발전기를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짧게 쓰니까 전기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안 써. 그러면 전기요금을 더 올려서 내 적자를 메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설은 180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게 하면 더 많이 쓸 거 아니냐. 반대로. 예, 그렇죠. 비싸니까 안 쓰는 거야, 사람들이.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무엘 인설은 얼마의 전기를 팔았을까요? 원래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데요? 원래 시장 가격은 킬로와트 아워당 뭐 한 20센트. 딱 반값. 반값이면 좋지. 그렇죠. 10센트. 근데 반값에서 더 이제 소비자들이 혹할 수 있으려면 7, 80% 가야죠. 5센트. 4센트, 5센트. 딱 잘라서 5센트 정도면 뭔가 입에도 잘 붙고. 네. 인설은 20센트짜리 전기를 2.5센트로 낮췄어요. 2.5센트로 낮췄어요. 네. 거의 90% 할인. 90% 진짜. 이러면 하지, 쓰지. 우리가 보통 땡처리 하면은 이제 거의 뭐 90% 할인, 10분의 1만 받습니다. 거의 이 수준으로 낮춘 거죠,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가정집에 전기를 팔아봐야 인설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하면은 전기를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별로 안 쓰네. 예, 별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설은 목표가 뭐냐? 24시간 돌리자. 당시에 시카고의 몇몇 공장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설은 또 여기서 딜을 칩니다. 어떻게 공장은 더 싸게? 더 싸게 나요. 네? 네. 2.5센트에서 팍 깎습니다. 1센트? 1센트. 좀 더 써보시죠. 에? 0.5? 0.5. 정답. 진짜로? 너무 싼데? 이거는 거의 거저주는 거 아니야? 또 80% 할인했네.
저 당시엔 어떻게 0.5센트로 해도 흑자가 날 수 있었는지.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네. 근데 원래는 전기라는 건 비쌌기 때문에 동네에서 돈 좀 잘 버는 사람들이 잠깐씩 잠깐씩 쓰는 그런 존재였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 비싸서 우린 쓸 게 아니야. 그냥 옛날처럼 가스등 양쪽 켜고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약간 사치제처럼 그때는. 아. 전기값이 그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전체 사람들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인터넷이 비쌀 때는 PC통신 쓸 때마다 돈 내 그러면 못하다가 맞아요. 갑자기 하루 종일 1년 365일 써도 월 얼마만 내시면 됩니다. 맞아. 아, 그런 논리구나.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카고의 전기는 다 인설한테 사는 걸로 이제 망이 만들어집니다. 사업가네요. 사업가죠. 아까 사진 보는데 돈이 가장 많이 보였어요. 네, 정말 안경, 네, 안경도 관상해. 그렇고. 네. 네. 왠지 좀 부유 불과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미국 전체 전력 시장이 이제 인설과 인설을 모방한 사람들 한 8개 정도의 회사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8개 회사가 미국 전체 전기의 75%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독과점이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독과점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쓰게 됐고 혜택을.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노하우들이 축적이 이제 되게 된 거죠.